요즘 마트에 나가보면 가공소금이나 천일염을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이 소금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소금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바로 옆 설탕 매대와 눈에 띄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 마트는 천일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아예 별도의 매대를 운영했습니다. 천일염을 따로 진열했던 매대입니다. 당시 진열과 동시에 순식간에 동이나 이렇게 설탕만 남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부산의 5kg짜리 굵은 소금 한포 소매 가격은 12,000원. 평년 5,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달에 판매된 소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지금 보면 지금 당장 쓸지는 않지만은 사재기 형태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필수 식재료인 소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먹을 수가 좀 꺼림직하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사야 되고. 하지만 정작 소금이 필요한 소비자가 구매를 못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가 확산하면서 감수해야 할 불편이 커졌다는 겁니다. 소금 중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중고 마켓을 중심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기라 꼭 필요한 것만 사지 말라고 한꺼번에 그래 이래 사가는 사람은 한개 두개 아니거든 10개씩 10포대 몇 포대 가가는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천일염 품귀와 소금 가격 인상은 4, 5월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면서 이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